진짜 그러고 보니까 요즘 벌 나비들이 좀 배가 고프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비가 이렇게 꿀을 못 빨아 먹어서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. 아, 저기 계신 분인데요. 꽃을 좋아하셔가지고. 네. 아름답게 잘 꾸미신다고 아. 저도 들었고,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? 아,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아, 이분은 꽃을 아, 사러 오신 분이시군요. 아. 직접 꽃핀 것 같죠? 초설 백화등이라 그러는데, 서리가 내렸는 것 같죠? 하얗게. 어, 꽃이 핀 것처럼. 이거 되게 예쁘죠? 그래서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. 아메리칸 블루예요. 계속 피고 지고 얘가 지면 또 이쪽 옆에서 피워주고 까다롭지 않아요. 그래서 피하네.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은 좋아할까요? 라일 라이트라는 목수국인데요. 이 수국이 사실은 막 키가 엄청 큰 아이예요. 품종이. 그런데 이렇게 작게도 나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. 키가 작은 아이를 하나 또 이렇게 만났네요. 이게 앵초라는 건데 어, 요 밑에 보세요. 꽃대가 다 몇 개가 올라오죠? 아, 꽃대가 올라오죠. 올라오는 모습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이름도 예뻐요. 또 오랫동안 앵초 꽃을 볼 수 있고 아. 이렇게 술 이름 많이 아는 것도 아, 재밌지만 그런 꽃 이름 많이 하시는 것도 좋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감사하지 막 그러면서 와요. 그런데 오면은 또 데리고 갈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사야지 그냥 구경만 하고 와야지 이러는데 양손 가득 들고 가게 되죠. 네. 아 그래도 의외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